자연스러움이죠. 아,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거슬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스님께서 저한테 자연스러운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홍순혜 씨가 여기까지만 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죄송한데 야, 차 빼! 차 빼! 잠깐만요. 차 없이 온 거 알아요. 여기 바지 흙이 다 튀었는데 무슨 차를 빼래. 여기서 뛰어오는 거 봤는데. 홍순혜 씨 출연을 놓고 왈가불가 했잖아요, 그죠? 네. 이 방송 후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많이 깨뜨려졌어요. 네, 네. 홍순혜 씨가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그 방송이 좋았다. 의외의 섭외를 해서 의외의 대박을 친 케이스라고. 아, 그래요. 시청자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아하. 진짜 이경규 선배님이 네네. 진짜 반대를 아하. 했느냐. 네네네. 네. 그래서 반대한 것 같다. 아, 근데 반대는 하셨는데요. 반대는 하셨는데요. 녹화 끝나고 저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마음으로 울었다며.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내가 반성한다며. 아, 그래요? 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참담다. 그런 얘기를 잘 모르는구나. 진짜. 수분 까는 건 다 헛소리야. 아니, 저한테도 문자를 해주셨어요. 아, 내가 문자를 했어요? 네, 전화하시고 오늘 너무 좋았고. 네, 맞아요. 네, 너한테 선입견 있었던 거 미안하다고. 제가요? 네. 통화하셨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홍순혜 씨 그런 멘트 참 좋으네, 나를 위해서. 내 이미지 아주 도움이 되는 멘트예요. 그런데 나를 안 부르고. 비장의 무기 두부를 사용했어. 이번 영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적금 걷는다 생각하시면 다음에 정신 차려. 지치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고 싶은데 안 지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이 다른데 나를 정리해야 돼. 과감하게 해야 돼. 그게 바로 행복이야. 오늘 여러분 드렸던 스트레칭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제동 씨가 많이 해갖고 저도 약간 당황했는데 이게 제동 씨가 될 줄 모르겠네. 아, 이제 그때는 이건 안 했잖아요, 정 씨가. 아, 근데 옆에까지는 했죠. 이제 지금까지도 이게 될지 2년 지났는데 한번 제동 씨 한번 이렇게. 저기 대본이야? 이게 다른 거 좀 보여주시죠. 소년제야? 이게 아직까지 될지 한번 제동 씨 우리 이경규 선배님 한번 따라해 보시고 스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스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스님 꼭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일기를 쓰잖아요. 저에게 대한 1년에 한 권씩. 그게 사실은 저한테 가장 큰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밑에서 쓰는 글이 있거든요. 준상아, 힘내자. 너는 할 수 있어. 지치는 게 뭐야? 먹는 거니? 아니잖아. 지치지 말자. 여러분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저는 제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번 힘을 내보시죠. 이야이야를 먼저 한번 하셔야 돼요. 이야이야! 준상아! 힘내자! 따라해보셨죠? 힘내셔야죠. 야, 이런 말씀 어떨지 몰라도 정말 지칩니다. 아, 정말 지쳐요. 아, 윤순상 씨의 저 끊임없는 에너지가 지쳐요. 아, 그래요. 야. 저 윤순상 씨가 사실 미터 끝도 없어요. 저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만약에 자기 이름 부른 사람 있잖아요. 네. 막 혜진이는 배고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아까 그 모습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중상이는 창서가 힘내 뭐 이렇게 여자분들로 따지면 아 혜진이는 배고파 뭐 이런 거 알고 우리 혜진이 배고프지 뭐 이런 거 자기한테 네. 한혜진이가 한번 해봐요. 네. 제가요? 네. 야야야야 혜진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야야야야야! 나이 들수록 더 이뻐질 거야! 나이 들수록 더 이뻐질 거야! 요 저렇게 잘하는데 뭐 저렇게 잘해요. 대사장님도 네. 한번 하세요. 네, 한번 하세요. 야야야야! 대사장님 컴플레인 없어! 이야! 자기 이름 불러. 정원아! 이야야! 잘해봐.
잘해봐. 아 진짜 남자들은 이런 거 못해요. 왜 못해요? 남자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해보세요. 야야야, 백종원 사장 이길 수 있어. 있어요. 스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